카운티 캠핑카고요. 요 차량은 포항캠입니다. 요 색상은 차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도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차주님이 좀 젊으신 분이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도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색이 뭐 독특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눈에는 확 들어옵니다. 이렇게 도색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핑카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문제되지 않는 캠핑카, 튼튼한 캠핑카, 전기 AS 나지 않는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어제 정비까지 완료한 후에 저희는 이제 캠핑카를 제작하는데요. 그 뒷연상은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문제되지 않는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불금인데요. 이제 불금 준비하는데 여기 보시면 스타리아 캠핑카 부산 오빠캠 요 차량도 이제 다음 주부터 목자금 들어가는데요. 목자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에어컨 배관하고 기존 쇼츠들 보면은 밑에 콤프하고 시댁이 들어가는 모습 설치한 장면들 다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 작업들도 배선들 다 해놨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이렇게 안전한 VC 테이프로 작업했고요. 전기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링단자로 이렇게 다 작업이 되어 있고 휴즈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캠핑카 하고요. 이렇게 전선들이 뭐 너저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길을 찾지 않아서 그 안에 매립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매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롤 방충막 이렇게 캠핑카 시대 이름으로 설치가 되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청테이프 이렇게 발라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 의자 있던 부분에 저희가 의자를 탈거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요거는 청테이프를 그냥 발라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실란트 작업을 하고 이렇게 요 발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굳기 전까지 이제 사람이 밟으면 이제 득지득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청테이프 발라놓은 부분이고요. 요 차량은 포항캠입니다. 스타리아 캠핑카 포항캠이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싱크대 설치하고 싱크대 지금 편백으로 작업한 부분을 여기 설치하고 위에 인조대를 올리면 거의 끝나고요. 여기 보시면 볼라 시스템들 그리고 스댄으로 이렇게 100리터 국내에서 스댄으로 스타리아에 넣는 업체는 저희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냉장고 100리터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포타포티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트롤 판넬하고 그리고 전면에 보이시는 게 QM6인데요. QM6도 이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요즘 구조 변경 신청하면 2300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주일 넘게 요즘 걸리네요. 그래서 요 차량의 작업 끝났는데 지금 대기 중에 있고 그리고 편백이기 때문에 편백을 CNC로 따지 못하는 부분은 편백으로 따면 나무가 이렇게 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서 구조 변경 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작업을 한번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QM6도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이제 구조 변경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스타렉스 캠핑카 대전캠이고요. 요 차량도 이제 거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닝 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옆에 보시면 에어컨. 요즘은 이제 에어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캠핑카 시대가 그 전에 에어컨 달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테스트 해보지 않고는 저희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 보고 테스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달아보고 써보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고객들한테 이상이 없을 때 설치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밑에 컨트롤 판넬이 있는데 저기는 이제 문짝을 답니다. 문짝을 달아서 밤에 눈부시지 않게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편백이 나무가 잘 힌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짜맞춤식으로 해서 다 넣고 이렇게 목심까지 박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뒤틀리지 않게 작업을 했고요. 전면에 보면 전자레인지, 냉장고. 냉장고는 100리터인데 국산입니다. 그리고 컴프는 독일산이고 문제되지 않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면 오벤인데요. 요 뒤쪽은 이렇게 쇠가 도출되지만 여기도 보면 우리가 세무 재질로 해서 이렇게 세차처럼 내부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넓은 서비스 공간들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넓은 서비스 공간들, 뭐 의자하고 테이블 하나에 의자 4개까지는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낚싯대도 다 들어가고요. 그렇게 캠핑카 시대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해보고 써보고 그리고 고객님들 불편한 점을 알고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해보니까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집 넣을 공간도 없고요. 냄비나 해바라기 버너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기자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롤 방충망. 여기도 지금 청수통 스댄 100리터 들어가 있고 여기도 싱크대 들어가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까칠 테이블 90도로 해놓으면 이렇게 테이블 되고 올리면 바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제 불금인데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시고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전품은 5년 무상 S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1년 된 업체도 아니고 2년 된 업체도 아닙니다. 8년 된 업체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8년 된 업체면서 전품목 5년 무상 S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밴드에 와서 보시면 고객님들 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밴드가 지금 8년 됐는데 밴드만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 채널을 가지고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내용들 보시면 매일 1일 공정들 자극 공정도 올리고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유튜브 올렸지만 밴드는 2017년 말부터 계속 1일 공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후기도 보실 수 있고 고객님들 캠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그렇게 고객님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나 혼자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캠핑카 아무리 잘 만든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고객님들이 거짓말이고 AS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문 닫고 도망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상 5년 AS 그리고 문제되지 않는 캠핑카 전기 AS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밴드 운영 못합니다. 캠핑카 시대 밴드 보시면 17,000명의 회원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밴드 운영 못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운영 못하고요. 유튜브에는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데요. 왜냐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밴드 들어와서 보세요. 고객님들 후기나 댓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고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밴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이게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캐치해서 올리겠습니다.